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시금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코스피는 비슷한데 코스닥의 낙폭이 0.7%까지 확대가 됐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0.28% 소폭 하락한 2,187선, 코스닥은 664포인트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음식료, 통신 서비스, 정보기기, 특히나 이제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디지털 콘텐츠 쪽의 종목들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시총 상위주들도 부진한 움직임. 이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스퀘어가 0.9%대 하락하고 있고 LNF의 주가도 0.8% 하락. 지금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등의 게임주 어제도 좀 좋지 않았죠.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더욱더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을 보더라도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의 문제가 큽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1,200억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800억 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살펴볼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시장을 좀 흔들만한 혹은 좋게 만들 만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시 바로 직전에 빨리 이제 해외로 떠나셔야 하는 그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빨리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50pp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인상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게 지금 뭐 소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를 세 번 연속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역전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지금 미국은 3.25%예요. 우리가 2.75%였기 때문에 거기서 2.5%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0.5% 소위 이제 빅스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역전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과거에 금리가 미국하고 이제 역전이 될 경우 우리가 이제 더 높았을 때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 만약에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게 되면은 외화 유출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그렇게 빨리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다만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크게 차이 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대출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의 영끌에 의해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제 영끌 대출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그거 우리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대출이 거의 일상화돼 있고 모기지든 여러 가지가 무조건 뭐를 현금으로 사는 거 없이 거의 뭐 신용이나 대출을 껴서 사기 때문에 거의 생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충격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그쪽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거에 충격은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대출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미국하고는 금리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12월 달 또 한 번에 미국이 이제 그 연방 제도 금리 제도를 또 인상 요인이 남아 있어요. 두 번의 회의가. 그거에 따라서 진짜 얘네들이 4%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따라간다라고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걱정한다라고. 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의 안도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쪽에서 좀 염려하는 게 외환 보유고 이제 문제인데 얼마 전까지 외환 보유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연초만 해도 우리가 4,7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8위 수준에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3조 달러를 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뭐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것이 최근에 지난달에 197억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4,16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11%가 지금 하락하는 상태에서 이게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외환 위기 때 한 달에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게 2740억 달러예요. 274억 달러예요. 그거에 비하면 두 번째로 많은 순인데, 이게 외환 유출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환율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현재 그 환차 손을 일으키면서 외국인들이 주시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기준금리의 3% 시대가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기준금리 발표되고 나서, 인상 발표되고 나서는 시장에 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한데, 이게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인가? 라는 좀 의구심도 좀 들고요. 지금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달군 새가 빨리 식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하락은 조금 좀 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기대하는 수준이 많았는데 미리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아무래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 지수의 급락이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드는 쪽, 여러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먼저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상대적으로 덜 빠진, 그리고 급등했던 코스닥 쪽에서 종목별로 만약에 급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지수는 그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하고 증시, 그러니까 이 수급하고 연결해 본다면 당연히 연결고리는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래도 먼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먼저 많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비한다면은 증시 하락세가 좀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창용 한은 총재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화면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연결하자마자 바로 급하게 비행기를 타러 떠나시나 봅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 계속 하단 자막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기준금리 인상도 그렇지만 우리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가운데 사실 어제도 엔터주가 안 좋았는데 오늘도 뭐 개별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다. 하이브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나요? 뭐 하이브는 진짜 뭐 BTS하고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이브는 BTS, BTS는 하이브죠. 예, 뭐 그런 공식 때문에 지금 영향을 더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국회에서 대중예술에 대한 병역특례 얘기가 아직도 얘기가 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BTS를 병역 면제 대상에 올릴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존에는 좀 해주는 쪽으로 했다가 얼마 전에는 병역특례 제도를 계속 감축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였는데, 하여튼 지금은 뭔가 모르게 BTS 주가는 이미, 그러니까 하이브의 주가는 BTS를 포기한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브의 이제 BTS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는 거의 한 65%, 매출의 65%가 BTS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년까지, 올해도 계속 줄어들지만 내년까지는 거의 10%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그러니까 BTS에 대한 비중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새로 신인 그룹이라든지 기존의 뭐 세븐틴의 TXT 이런 쪽에 어떤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브론 BTS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실망감 이런 게 겹치면서 매도가 계속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이브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67%가 하락됐어요. 그리고 이게 상장 이후에 가격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에요, 지금.
그냥 너무 많이 빠졌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하이프만 빠졌을까? 다른 엔터주는 안 빠졌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SM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32%가 빠졌고요. YG 엔터는 40%가 빠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게 JYP가 한 20%, 19% 좀 빠지고 있는데 이유를 살짝 보니까 왜냐면 실적은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살짝 보니까 SM 같은 경우는 실제 모함 봐서 분할을 SM, CNC든지 분할을 했고 그다음에 YG 엔터도 분할이 YG 플러스로 분할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JYP 같은 거는 이제 하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소위 우리가 요즘 최근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JYP에서는 덜 받은 거고 하이브는 BTS 때문에 더 빠진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하이브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이브는 이제는 진짜 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하이브 자체만 되면은 진짜 과도하게 저평가된 거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고 좀 살아날 듯 하면은 죽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쉽지 않거든요. 지금 하이브 주가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했나? 지금 하이브죠? 많이 뭐 하락했죠. 거의 뭐 하락 거의 끝점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본다라면은 거의 여기서 어떻게 될까? 지금 거의 뭐 저점인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 저는 하여튼 뭐 지지는 심리적으로 한 10만 원대 지지는 되지 않을까 봐요. 10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건 뭐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거의 한 20%에서 30% 목표 주가에서 다운 시켰는데 그 다운된 가격이 최저가 18만 원이고요. 한 25만 원까지 그러니까 9월은 28만 원까지 갔다 10월에 지금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10월 기준 리포트가 18만 원에서 25만 원대거든요. 그것도 목표 주가 기존에서 20에서 30%를 다운시킨 거란 말이에요. 현재 주가가 11만 2천 원. 만약에 올라간다면 거의 두 배까지도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하이브가 어떤 신인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그 이제 데뷔 그리고 올해도 한 세 팀 내년에도 지금 계획된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국 그룹도 있고 걸그룹도 있고 네. 보이그룹도 일본에서 데뷔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뭐 세븐틴이나 TXT에 대한 어떤 매출도 상당히 커져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BTS에서 BTS를 접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2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 봐도 2분기에 883억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0%가 올라가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네. 3분기에 한 600억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동기 대비해서 7% 하락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온기까지 가면 실적은 엔터테인먼트 주가 다 좋다는 거 이렇다면은 저는 여기서는 하이브는 그렇게 팔 게 아니고 이제는 분할 매수 쪽으로 네.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사실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좀 면밀하게 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